장바구니 털어! 왜냐면 요즘에 이런 또 무선 이어폰 또 많이 쓰기 때문에 뭐야? 이거 옛날 거, 이거 요즘 거. 자, 여기 보면은 한번 해보죠. 아, 이게 어느 분이 쓰시던 건가? 이거 우리 지금 우리가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이게 여기도 닦을 수 있고 이 안에도 좀 청소할 수 있잖아요. 자, 요건데 한번 요건데 해보죠. 네. 한번 요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오, 그 되게 조그맣게. 자, 열면 오, 오,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를 청소하게끔 나온 제품인 거예요, 아예? 그런가 봐. 이거 청소 용도로 이거 어떻게 잠시만. 쓰는 거야? 아, 어허. 초미세 미세봉으로 요 안을 닦을 수가 있고. 아니 이거 초미세 꼭 해야 되는 미세봉. 거예요? 그냥 음악만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이리 진짜 와 이거 누구 자주 거야 이거? 쓰시는 이거 분들. 구 아이팟 이 뭐지 이거? 아, 이게 둘다 작가님 거예요? 구형 거 누구 거예요? 아귀 요거 진짜 에어팟 요거는 새거 이거 어떻게 뭐 해서 보여줘? 저도 한번 바꿀게. 한번 상태 뭐야? 이렇게 많아요! 아, 진짜 너무 많아! 덩어리야! 너무 아이 뭐야? 많아! 아, 구입하고 한 번도 안 했. 이거 왜 우리한테 아! 사연 보낸 사람 아니야? 얘는 깨끗해. 할게 없어. 아! 내 손에! 요 구석구석 요거 하는 요런 게 있네. 어? 눈이 안 보이는데 이거 잠깐만. 긁으니까 좀 나온다. 어우, 얘 날려요. 하지 마요. 에? 이걸로 작가님 귀를 파줘야 될것 같은데. 에? 이쪽으로 잠깐 오세요, 이쪽으로. 아니, 이게 눈에 안 보였었던 것들이 이거 긁으니까 좀 나온. 아, 이거 왜 우리가 이거 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근데 잘 돼요? 잘 닦여? 어, 좋은데요? 닦이긴 잘 닦여?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얘는 별로 할게 없어요. 우리 아, 이거는 세차 맡겨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이거 맡겨야 돼. 이거 애플 아니, 가서 그. AS 맡겨야 돼. 이거는 잘안 들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아니, 자동 세차 그할때 그거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거 한번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걸로 귀 파도 되겠는데. 야, 그 피나임마 이거 죽어. 이거 거의 만년필 수준이야, 이거. 자, 아무튼 요런데 그 나름 쓸만한 것 같긴 해요, 제 네. 생각에는. 예. 이게 얼마야, 이게? 가격 가격이 8,000원이고 배송료 포함해서. 포함인데. 그럼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걸 과연 할까요? 아니, 진짜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할 수도 있어. 이거 되게 이거에 민감하신 분들. 어! 깨끗하게. 아, 그걸로 먼저. 아, 그게 이거였다. 아, 이거다, 이거다, 아니다. 여기. 뭐야. 요 안에, 여기, 이런데. 아,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 여기에도 되게 먼지랑 이런 게 많다고. 그래, 뒤에 뭔가 있었었어. 뒷면이 그거였구나. 약간 붐 이렇게. 마이크처럼 생긴. 이렇게구나. 아, 두개 가격에 8,000원이에요? 그럼 괜찮지. 배송료 포함해서. 야, 이게 그냥 딱 사이즈네? 들어가는 게? 이거 괜찮은데? 이거 작가님 빨리 가져가세요. 드릴게. 아니야. 내가 했어. 3년 더 써요. 아니, 내가 봤을 때 3년이 쌓인 게 아니라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자, 요거 한번 저희가 또 무선 이어폰 먼지 클리닝 깨끗해졌어요? 제가 다 새 해놨습니다. 거예요? 작가님, 제가 다 해놨어요. 좋습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셋.
데니. 전 괜찮아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네, 가격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 생활 속에서 조그만 거지만 뭐 정리든 이런 뭐 간단한 청소든 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풀릴 때가 있어요. 맞아. 네, 깨끗해지는 거볼 때. 깨끗해지는 거볼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분 전환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장바구니 털어. 털었! 근데 또 요즘에 또 급진살 또 찌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거 근데 이게 뭐 이걸로 근데 살이 빠질 수가 있는 거야? 이 뭐야 이거? 주사예요? 말. 이 주사예요 뭐예요? 이걸로 지방 흡입하라는 건가?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걸로 지방을 이거 뭐예요? 급하게 지방을 흡입하라는 거야. 아. 아, 말랑이 스테퍼 에어쿠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살이 빠진다고? 요거를 이게 어떻게 짜는 살이 빠져 이게? 여러 가지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공기를 주입을 해야 돼요. 네. 요 부분인가 봐요. 진짜 주사 같아. 자, 아, 싫어. 따끔합니다. 자, 아, 싫어. 따끔. 괜찮아. 됐어. 힘 빼시고, 힘 빼시고. 자, 힘 빼시고. 바늘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들어간 거야? 자, 궁둥이가 살이 많이 찌셨네요. 야, 그렇게 하면은 후배 파면. 야, 들어가라. 들어갔다. 이렇게 공기를 이걸로 좀 넣어요. 네. 소리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뿅. 병아리예요? 근데 키우는 새예요.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네, 보세요. 좋네요. 이쪽은 이쪽 따로 넣어야 되나? 아니 여기 다 있어요? 아니 그거 같이 연결된 거 들어가고 같은데? 있어요? 누가 새를 데려왔어? 갑니다. 이거 뭐 아, 좀 어떡하라고요? 너무 많이 넣었나? 일단 해봐요. 어차피 빠질 거야. 요거를 말랑이 스태퍼와 함께하는 다양한 운동 방법. 네, 계단 오르기가 있대요. 자, 요거를 이거를 뒤에 가서 한번. 네,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공기를 좀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공기가 하면서 좀 빠질 것 같아. 오! 호! 기분은 좋다. 재밌다, 재밌어. 이렇게 약간 이게 계단 오르기. 네. 이게 그냥 뭐야 이거? 계단 그리고 플랭크가 오르는 있어요, 플랭크. 것까지는 안 나는데. 자, 그리고 플랭크. 플랭크 굳이 이 위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해보세요, 한번. 요거? 아니, 손으로, 손바닥으로. 이게 무슨 풀? 이렇게요? 네. 옆으로 봐야 돼. 이거 엎드려 뻗쳐 아니야 그냥? 이거 기합 받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복부 크런치. 어떻게? 여기에 이제 엉덩이를 그 위에 올라타서 그 위에 이렇게 놓고? 엉덩이가 있고. 변기 커버 같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엉덩이를 올라타고. 네. 거기서 뭐야? 야야야.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크런치 있는 거야? 이제 아, 이거 이거. 네네 야, 이거 근데 자꾸 넘어간다. 이렇게. 네네네 이걸 어때요? 굳이 이 위에서 해야 되냐고. 마지막 것도 보여줘. 스쿼트 스쿼트? 네 이렇게 스쿼트? 어허. 균형 잡기가 힘드네. 어때요? 운동이 돼요? 한번 그냥 올라가만 볼게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이걸로 살 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아니, 이거 보내주신 우리 365일 다이어터님. 진심으로 저걸로 살뺄 생각인 거예요? 이거 정말 진짜. 나 이거 너무 속상하네. 이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내가 이게 뭐 차라리 지압 네. 효과를 노린 거라면은 네. 뭐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이게 또 이거를 이제 연구하시고 만드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으로 살을 빼려는 뺄 수는 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일단은 그 지방을 태운다는 건 일단 노폐물이 좀 나와야 되니까 좀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별로 땀안 나요. 예, 이거 사실 재밌어요. 네. 느낌이 좋거든요. 올라가면 약간 그냥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 그 느낌은 되게 좋은데 네, 아, 안살 돼요. 이것만으로 뭐살 빼야겠다 이건 아닙니다. 네, 진짜로 운동을 좀, 너무 이제 과하게 한다기보단 이게 뭐냐면 꾸준함이 제일 중요해요. 운동은. 꾸준하게 이제 단기간에서 단기간에 뭔가를 한다기보다 많이 먹고 싶으니까 저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많이 먹고 또 맞아.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이게 먹고 싶은 거를 먹으려고 운동하는 네. 게 되게 커. 맞아요. 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좀 많이 하는데, 맞아, 네. 맞아. 이게 운동이 사실 어떠한 것이든 이제 그 습관이 좀 지속적이지 못하면 예. 좀 뭐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거 많은 분들이 리뷰에 네. 여성분들이 이제 뭐 설거지 하실 때나 네. 고를 때 그냥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그냥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텝 밟으면서 그 정도로 그 네. 틈새 운동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를 좀 하시면서 약간 좀 지압 효과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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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맞아요. 약간 효과를 보고 네. 그런 정도로 쓰시기에 아주 딱 좋은 거 같지? 아, 바로 한번 가보죠. 이거 가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이 먼저. 얼마죠? 요거 아까 가격이 18, 17,200원. 배송비 포함이에요? 배송비 포함. 네. 자,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안안 되니. 됩니다. 이걸 우리 365일 다이어터님. 네.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예. 열심히 또 운동을 하시고, 제대로 된 운동을 네, 해야죠. 또 운동을 하면 더 즐겁고 재밌으니까 예. 하시면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장바구니 털어! 털었! 야, 이거는, 아우, 깜짝아! 뭐예요? 야, 이게 벌레잡이 스틱이라고 합니다. 아, 이걸로 근데 잡을 수가 있다고? 어떻게 잡아 이걸? 설마 쪽아 이거 이것도 싫어. 이 비주얼. 이거 싫어. 근데 이걸로 잡혀? 걔네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충분히 빠져나가지. 자, 일단은 자 여기 이게 한번 해봐요. 그건 이제 보관할 때 여기다 아 이게 그거구나. 케이스구나. 바 선생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귀뚜라미인 것 같고. 진짜 얘못 너무 만지겠어. 징그럽다. 으아, 얘 징그럽게 생겼다. 매미구나. 아, 못 만지겠어. 아, 자, 아무튼 네. 여기 막 이렇게 있어요. 아유, 막 이렇게 있어. 네. 이제 얘를 이걸로 얘네를 이렇게 근데 이게 얘들이 커서 그렇잖아, 지금. 걔네들은 이만큼 안 크잖아. 그리고 얘네가 얘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 하잖아. 그렇지? 그냥 우리만 보면 바로 도망갈 텐데. 이거 진짜 실제 벌레를 한번 해봐야 알것 같은데 얘네 가만히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이렇게 잡히지 이거는. 자, 이게 좋아, 좋아. 내가 움직여볼게요. 자, 움직입니다. 잡아야 돼요. 빠른 딱 지나갈 때 잡아야 돼요. 아니. 아이고, 잡아. 자, 잡아요. 네. 움직일 때. 아, 온 다음에 잡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잘안 잡히죠. 안, 잘안 돼. 이게 미끄럽잖아, 그리고. 이거 90% 고장났는데? 그러니까 이거 무판 하다 보면 이게 다 휘고. 아, 이게 좀 뽑아주면 되긴 하는구나. 그리고 여성분들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이거를 뻑뻑한데? 지금 저희 집에는 각종 곤충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와 이거 제가 이거 진짜 가져가서 집에서 한번 와 써보고 실제로 한번 써보고 어떤지를 한번 해볼 이게 되나 안 되나 해볼게요. 왜냐면 저희 집이 이제 막 정원이랑 그 뒤에 산이 있고 그래서 가끔씩 뭐 벌레가 막 출현해요. 아, 얘는 이거. 그리고 잡아가지고 실외로 그냥 생포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생포해서 이렇게 보내는 걸. 아, 그냥 이거 그냥 정리도구로 좋네. 강아지들 그 장난감 정리도구. 이건 안 잡혀. 너무 무거워서. 너무 크면 또안 잡히고.
자, 요거가 이제 가격이 네. 5,770원. 배송료 포함해서 5,770원이고요. 네. 특징으로는 이제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징그러운 벌레라든가 높은 곳에 기어다니는 벌레 있잖아요. 네. 손 안 닿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잡아서 실외로 보낼 때. 네. 근데 모르겠네. 이게 제가 지금 좀 빠르게 움직이는 벌레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하,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안 되니. 하, 이 벌레 집에서 만약에 벌레 나왔어요. 네. 잘 잡아요. 저는 손으로. 아이,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죽인다고? 네. 모기. 아이, 모기는 장난해요? 아직까지는 네. 벌레 못 잡죠. 다 선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나왔어. 네. 못 잡죠. 아, 잡죠. 아, 어떻게 잡아. 그럼 그걸 놔둬요. 집에 나왔는데?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아니죠. 그러면요. 업체 불러야죠. 바퀴가 나오는데 업체를 부른다고? 왜냐면 그 한 마리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많이 있으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업체 불러야 돼요. 네, 업체 한 번. 네. 근데 아직까지는 바 선생을 못 봤습니다. 네. 다행히. 요거 가지고는 조금 내가 봤을 때 좀 약한 것 같은데 일단 네. 제가 그러면 가져가서 좀 써볼게요. 한번 써봐요 이거. 네, 되나 안 되나.